지금 쫄리니까 말이 많아진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거야. 일단 옥색깔로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 색깔로 하고요. 옷색깔 바꾸네요. 꿀찌 무소속이 당대표가 돼. 대표님 제가 붙여드릴까요? 아, 네. 처음에 이제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3번은 아픈 걸 알아요. 혼자 사무실 쓰고 꼴찌도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같이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잘생겼고요. 10번. 아. 같이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잘생겼고요. 저는 오늘 정치의 그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. 야야. 영입 잘하는 것 같아요. 야. 저도 그 중상모략에 참여하겠습니다. 참여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정치야? 네, 정치야. 이게 정치야? 네. 이게 정치야? 네, 정치야. 정치는 이런 거지. 네. 아니 근데 그나마 지금 제일 일관 때 모습을 보는 게 저는 8번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10번 입장에서는 뭐 그 영입 제안은 사실 거부하기는 뭐. 예. 새벽 청소를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막 당의 이익만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나쁘게 연대하거나 거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아 그게 또 정치의 한 모습인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. 솔직히 되게 기분 좋았죠. 표정을 감출 수가 없네. 경쟁자는 제거되고. 아야. 근데 뭐 거부할 수 있잖아요. 9번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요. 거부할 수 있어요? 네. 저하고 같이 하시겠습니다. 처음부터 계속 비타민 당이었는데. 다 무너뜨리네요. 사실 지금 여론조사 1등이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과 가끔은 정치의 현실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. 저는 현재 비타민당 대표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아하. 진짜 멋있다 멋있다. 우리 3번 같이 해줄 수 있겠어요? 그래도 거부할 수 있어요. 맞아. 근데 저는 솔직히 8번 후보자님께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그 실망한 부분은 저는 의리를 끝까지 지켰어요. 그리고 저는 끝까지 파란 팀으로 활동하기를 바랬어요. 결국 본인의 욕심입니다. 그리고 당 색깔을 바꾸게 된 거죠. 저는 이 파란 유니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. 갈라지는 3번과 8번. 4번님은 제가 마음에 놓지를 않았어요. 부탁드립니다. 같이 하세요. 끝까지. 죄송합니다. 저는 의리를 택하겠습니다. 맨날 싸우던 부분이 또 이제 결국 같이 남았네. 미운정이 들었어, 미운정.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하실 분. 이제는 이제 불안해지네. 지원자 계실 분. 제가 하겠습니다. 와, 5번 약사분하고 꼴찌가 1등 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린 당 파이팅! 파이팅!